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눈이 번쩍 뜨이 있는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떤 얼굴 없는 화가로 알려져 있죠. 예, 뱅크시라고 하는 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집의 벽화를 그렸는데 그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다 라고 하는 훈훈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뱅크시가 벽화를 그렸는데 집값이 72억으로 껑충 뛰었다. 4억이었는데 72억으로 껑충 뛰었다. 이야, 이거 참, 여러분. 뱅크시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더 그림 그려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야, 이거 뭐 강남 집값 뛰는 거는 비교도 안 되네. 그쵸? 그런데 재밌는 거는 또 여기서 집값 상승 기대감에 집주인이 또 매매를 취소했다. 더 오르길 기다린다는 이야기겠죠. 참 인간의 욕심이란 한이 없네요. 이거 손상되면 큰일 나겠다. 그죠? 잘 보호해야 되겠네. 여러분 이게 지금 뱅크시의 벽화인데 뱅크시에 관해서 제가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동영상에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이 기울어져 있네요. 이 집이 기울어져 있는 건가? 이거 어떻게, 제가 좀, 눈이 좀 이상한 건가? 이 집 자체가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겠죠? 예, 어떻게 된 거지, 이거? 그래서, 그때, 애취라고 하는 그림인데, 지금, 소녀가, 이렇게, 기침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쵸? 날려가는 모습을 연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쵸? 재치있네요. 영국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가 주택 외벽에 벽화를 그리자, 4억 원 가량 하던 집값이 72억 원까지 치솟는다. 갑자기 돈벼락을 맞게 생긴 집주인은 집을 팔려는 계획을 취소했다. 11일 독일 뉴스통신사 DPA에 따르면 뱅크시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애취라는 제목의 벽화 사진 3장을 공개를 했는데 그래서 벽화는 머리에 스카프를 두르는 한 할머니가 재채기하는 모습을 과장되게 표현했다. 할머니였군요. 소녀인 줄 알았는데. 아, 할머니구나. 저는 여기서 소녀인 줄 알았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근데 재채기의 충격에 할머니 입안에 있던 틀니가 날아가고 소녀 들고 있던 가방과 지팡이는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이다. 야, 진짜 이 그림만 보고서 이게 뭐가 특별하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야, 참 진짜 이런 걸... 야, 진짜 예술의 세계는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틀니가 날아가네. 그쵸? 네, 벽화는 영국 서부 브리스틀시의 한 주택가 입구에 있는 건물 외벽에 그려졌고요. 아, 집은 경사가 22도에 달하는 오르막길에 있다. 아, 오르막길에 있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집이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니네. 예, 제가. 예. 뱅크씨는 마을의 경사를 이용해서 벽화 속 할머니의 재채기가 옆집 쓰레기통을 넘어뜨리고 사람까지 쓰레뜨리는 것처럼 묘사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직접 어디 SNS 통해서 자기 작품을 인증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벽화가 뱅크시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고 집값 상승이 기대되자 집주인은 주택 매매를 갑자기 취소를 했다. 또 벽화를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들자 벽화가 훼손되지 않도록 투명 보호막도 설치했다. 이거 야 이거 야 뱅크시는 다 보라고 한 걸 텐데 그죠? 투명 보호막까지 설치하다니. 집주인 아들 니콜라스 마키는 영국 ITV에 출연해서 매매 일주일 전에 판매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벽화가 그리지기 전에 이 마을 평균 주택 매매 가격이 30만 파운드, 한 4억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한 미술작품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서 벽화의 가치가 500만 파운드 된다고 합니다. 아, 운 좋네. 그죠? 여기가 지금, 야, 진짜, 근데 여기 어디야? 영국의 브리스틀이라는 데인데, 여러분, 보세요. 이거, 이 경사 보세요. 아, 이거 눈 오면 끝장나겠다, 그냥, 그죠? 여기에 지금, 그죠? 이, 지금, 요 집에 붙어 있는 요, 이쪽 옆에, 그죠? 이쪽 채에다가 지금, 담벼락에다 그렸네요. 영국 출신으로 알려진 뱅크시는 전 세계 도시의 거리와 벽계, 사회 비판적 메시지를 담은 그래피티를, 나 풍자화를 남기는가 하면, 유명 미술관에 자신의 작품을 몰래 걸어두는 등, 파격적인 행보로도 유명한 인물이다. 저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린 그림들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예. 좀 약간 비밀스러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또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예. 아, 참, 이런 거 보면은, 그쵸? 참, 오묘합니다. 예술의 세계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하나씩 해주시면 정말 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